안녕하세요. 석구입니다. 오늘은 마틴의 신모델을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. 바로 마틴의 X 시리즈에서 나온 신모델 0X1 블랙 모델입니다. 이 모델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전체 바디가 검정색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러한 기타입니다. 예전에 제가 마틴 X 시리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을 때 이제 숫자 1의 의미를 알려드린 적이 있어요. 숫자 1이 붙었을 때는 이제 전체 바디가 올 HPL로 만들어졌을 때라고 안내를 해드렸는데 이 모델도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올 HPL로 만들어진 그러한 기타입니다. 이렇게 올 HPL로 만들어진 기타 그리고 또 전체가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이러한 모델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크한 블랙의 멋을 갖고 있는 기타라고 할 수 있죠. 올 HPL의 장점은 뭐니뭐니 해도 바로 내구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. 바디가 전체 이제 친환경으로 만들어진 인공 수지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비교적 원목보다 내구성이 좋은 것이 특징입니다. 이 말은 상대적으로 습도 관리가 잘 되지 않다 하더라도 이 기타는 더 잘 버틴다는 의미죠. 그런데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관리를 안 해도 된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. 혹시나 관리가 잘 안 됐을 때 일반 원본 기타보다 잘 견딘다 라고 봐주시는 게 더 좋고 관리를 해주면 더욱 좋게 쓰실 수 있는 기타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공바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. 공바디는 일반적인 사이즈의 기타들 중에 이제 가장 작은 편에 속하는 그러한 바디 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너트에서 세대까지의 거리인 이 스케일은 24.9인치로 000 바디와 같은 거리를 갖고 있는데 이 바디 크기는 000 바디보다도 더 작아서 초등학생이 연주하기에도 부담없는 그런 사이즈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. 즉 바디가 작아서 생기는 장점 중에 하나 안고 연주하기 편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. 남녀노소 누구나 안고 쳤을 때 부담없는 크기로 진짜 연주감이 좋고 연주할 때 편한 그런 기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하지만 여기서도 한 가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 건 바디가 작다는 건 그만큼 울림통이 작다는 의미예요. 이 모델이 작은 바디치고는 꽤 큰 울림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동급 모델들 중에 얘보다 더 큰 드레드넛 바디랑 비교를 하면 울림이 더 작을 수밖에 없는 건 사실입니다. 그래서 풍성한 울림 큰 사운드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아무래도 드레드넛을 더 추천을 해드릴 수밖에 없는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무엇보다 이 기타가 정말 매력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바로 픽업이 없다는 건데요. 사실 마틴의 X 시리즈들은 그동안 픽업이 장착된 채로 출시가 되었었습니다. 아무래도 가성비 있게 그리고 또 많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픽업이 있는 것이 훨씬 유리한 부분이 있었거든요. 하지만 이 기타는 픽업이 없이 출시되었기 때문에 아주 괜찮은 특징이 생겼습니다. 픽업이 필요 없는 분들에게는 굳이 픽업값이 더 붙어있는 가격의 기타를 살 필요가 없었죠. 이것 하나와 그리고 또 픽업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픽업을 장착할 수 있다는 그런 메리트가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. 현재 기준으로 마틴에서 흔치 않은 100만원 언더의 일반 기타 그리고 또 올 블랙의 시크한 멋을 갖고 있는 기타 여기에 픽업도 필요 없거나 혹은 내가 원하는 픽업을 장착하길 원하셨던 분들은 이 모델이 아주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렇다면 이 모델의 사운드는 어떨까요? 사운드를 한번 직접 들어보고 추가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.
제가 연주해 봤을 때 이 기타가 갖고 있는 사운드는 공바디라는 그런 작은 바디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큰 볼륨감을 갖고 있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. 쉽게 표현하자면 꽤 소리가 크게 들리네 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운드를 가지고 있다고 느껴졌습니다. 이 한음한음의 소리를 들어보면 올 HPL의 특성상 소리가 비교적 따뜻하고 몽글몽글하게 들리는 것이 특징이에요. 그래서 좀 부드러운 사운드, 되게 안정적인 그런 사운드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해 드릴 만한 그런 기타라고 생각이 됩니다. 또한 지금 제가 영상에서는 0X1을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 이 신모델이 D바디로도 나왔어요. DX1 모델도 있는데 이것도 조만간 영상으로 실제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이 모델이 궁금하신 분들은 통기타 이야기에 직접 방문해 주셔서 한번 보시기를 추천해 드리고요.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저는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